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연금 저축은 어떻게 노후의 무기가 되는가? 연금 저축은 어떻게 노후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엄진성, 나철균, 조용준 이세 분이 공동으로 책을 쓰셨고요. 출판사는 원앤원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4월 5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만 5천 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72쪽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연금 저축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을 보면은 세 분이 전부 다 약간 재무 설계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진성이라는 분은 재무과학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나철균이라는 분은 부소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조용준이라는 분은 돈머리 재무연구소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굉장히 연금저축의 그런 긍정성, 좋은 면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런 연금저축이란 이런 걸잘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험은 거의 최소화 시켜서 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않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연금저축이 이제 무엇인지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혹시 연금저축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은 뭐 한번 이 책을 보시고, 연금저축에 대해서도 한번 뭐 공부를 해놓으시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겠죠. 네, 그런 취지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세제 혜택 두 가지. 두 번째, 연금 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세 가지 이유. 세 번째, 연금 저축을 가입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네 번째,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의 차이점. 다섯 번째, 연금 저축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24쪽입니다. 연금 저축의 가장 큰 세제 혜택 두 가지. 연금 저축의 세제 혜택은 연금 저축을 가입할 때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입니다. 우선 연금 저축은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입금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를 받고 매년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세이며 직접세입니다. 1년간 획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넓은 의미에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또한 연금저축 상품에는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도록 해주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금융상품의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두었다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 기간 동안 원금을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년 정산해서 납부하면 재투자할 원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과세 이연을 통하면 세금을 내기 전 금액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어 투자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과세 이연 효과는 장기간 저축을 할때 매우 유리한 세제 혜택입니다. 네, 뭐 이제 연금 저축을 이제 이야기할 때그뭐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세제 혜택입니다. 세제 혜택. 그래서 뭐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뭐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도록 해주는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다. 뭐이 정도의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이제 세금에서 이제 조금 우대를 해준다.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28쪽.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세 가지 이유. 연금저축에 가입 후 중도해지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 가입 전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최소 만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 전 저축 여력이나 향후 재무 목표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금융회사 직원이 권하는 연금저축의 장점만 듣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을 입어야 편하듯이 자신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는 설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 상황이지만 납입금액 설정과 운용 방법 등은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즉, 급하게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모아둔 자금이 부족해서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해 돈을 찾아 쓰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이 준비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입니다. 비상금이 없다는 것은 개인의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할 때는 재무 목표에 맞는 꾸준히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자산의 유동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하면 결국 저축에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입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초 연말 정산을 통해 세액 공제 받은 환급액은 본래 목적인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다시 연금 저축으로 저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 정산 환급금은 공짜로 들어온 돈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지출합니다. 연말 정산 환급액이 월급 통장에 들어올 때 갑자기 새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자신도 모르게 어렵게 모은 돈을 쉽게 쓰곤 합니다. 소비가 커지다 보니 결국 중간에 연금저축 상품을 해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금저축 가입 전에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대부분이 이제 그렇죠. 보험 상품 워낙 이제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재무 설계사가 혹은 뭐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보험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좋은 말만 하거든요. 나쁜 말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이란 게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5년을 납입해야 되고 또 이제 만 55세가 되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 연금 저축 상품을 가입할 때는 아 이게 장기 전이구나.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흘러야지 내가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부족 문제.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이제 저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이 묶이게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급하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돈이 쓰게 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품을 해지하는 거죠. 해지하면 당연히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비상금, 개인의 자산 관리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펑크가 나가지고 급하게 이제 급전이 필요가 되고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보험을 해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세 번째는 이제 가입 목적을 상실했다. 이 연금 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노후에 쓸 연금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이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말했듯이 그 세제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 연말 정산 환급금을 그냥 거저 굴러온 돈이라고 생각해서 뭔가 이걸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뭐 탕진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뭐 여행을 간다든지 새 휴대폰을 산다든지
이런 식의 그냥 돈을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결국 그 돈을 써버리니까 뭐 급전을 쓰게 되면 결국 상품 해지로 이어지는 거고 뭐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연금 저축 상품 해지를 많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한 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상품에 계속 돈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혜택을 나중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게 이런 이제 해약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애초에 가입할 때 되게 신중히 고민하고 재무 설계를 철저하게 짜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트폴리오 상으로 뭐 이런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 뭐 재무설계사라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노후에 대한 공포를 막 엄청 조장하죠. 막 폐지 줍는 할머니 막 이런 되게 빈곤한 노후를 막 이야기하면서 연금 상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공포감에 짓눌려서 그냥 덜컥 가입을 하는 거죠.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굉장히 장기간 상품이다 보니까 중간에 뭐 어떤 일들이 여러 가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해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페이지 37쪽입니다. 연금 저축을 가입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첫 번째, 세액공제 및 절세 효과. 연금 저축 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각종 절세 혜택입니다. 연금 운용 시 연간 총 납입 한도인 1,8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400만 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13.2% 또는 16.5%의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뛰어난 자산관리 기능. 연금 저축계좌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계좌 내에서 지역과 대상을 나눠 분산 투자가 가능해 투자에 대한 위험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저축 계좌에 운용되는 연금 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 펀드 변경이 자유롭습니다. 3.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연금 저축 계좌의 경우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조합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에게 상속 가능. 연금 저축의 상속 처리는 1. 상품 해지 또는 2. 배우자 승계 중 상속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 저축을 가입해야 하는 네 가지 이유.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이제 재무 설계사들이나 보험을 영업하시는 분들이 연금 저축 상품을 가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이거 이전에 이제 막 굉장히 막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노후가 굉장히 뭐 빈곤하다.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이 정도다. 이런 걸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연금 저축에 대한 뭔가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동기부여를 만드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런 저축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들을 쭉 나열해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거의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정말 내가 연금 저축이 필요한지 아닌지 내 성향이 연금 저축의 성향과 맞는지 그럼 장기간에 뭔가 리스크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금 저축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연금 저축을 이제 가입할 때 가입을 권유받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절세를 할 수 있다. 직접적으로 돈이 뭔가 들어오니까 돈을 아끼는 것 같은 거죠. 두 번째는 뛰어난 자산관리 기능. 그래서 뭐 그 연금 계좌, 연금 저축 계좌의 그 내부에서 지역과 대상을 나눠서 이제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 투자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 거기다가 운용되는 연금 펀드는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펀드 변경이 굉장히 자유롭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펀드나 뭐 이런 것들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는 배우자에게도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을 두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상품을 해지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이걸 그냥 고스란히 승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금 저축의 뭔가 장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72쪽입니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의 차이점.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은 같은 목적을 위해 나온 상품이지만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우선 판매처가 다릅니다. 연금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합니다. 반면 연금 저축은 보험사를 비롯해 은행과 증권사에서도 판매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연금저축은 연금저축신탁, 은행, 연금저축보험, 보험, 연금저축펀드, 증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금저축으로 통일해서 부르는 것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가입했느냐에 상관없이 세제 혜택의 요건과 규모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들을 알아보시다 보면은 연금저축이라는 단어도 만나고 연금보험이라는 단어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이거라는 거죠. 이제 연금보험이라는 거는 생명보험사에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연금저축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에서 이제 다 팔고 있는데 조금씩 이름이 달라요. 은행에서 파는 거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에서 파는 거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에서 파는 거는 연금저축펀드로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연금저축으로 하는 이유는 뭐 어느 금융기관 관계없이 상품명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세제 혜택이나 뭐 규모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의 뭔가 구분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으로 부른다는 거죠. 근데 뭐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보세요. 연금저축을 부르는 이유는 이건 마케팅입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면에서 그러냐 보세요. 사람들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이라고 일단 이름이 붙으면은 보세요. 일단 비용이라는 생각이 강하죠. 보험비라고 생각, 보험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비용을 쓴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 보험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보험이 이미 몇 개씩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펀드. 뭐 우리나라 증권 투자는 굉장히 이미지 안 좋죠. 펀드도 별로 이미지 안 좋아요. 신탁. 신탁은 어떻죠? 이거는 뭐지? 약간 이런 물음표 느낌도 들고 뭔가 낯설고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름들을 다 빼고 그냥 저축이다. 연금 저축입니다. 라고 하면은 뭔가 은행의 적금, 예금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나면서 이거는 마치 비용을 쓰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주고 굉장히 그 경계태세가 굉장히 뭐랄까요, 경계를 풀게 되는 연금저축? 뭐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미지가. 여러분들 연금, 저축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 두 개가 딱 만남으로써 연금저축 반드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딱 주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업계에서 연금저축이란 말로 이제 통일해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좀 마케팅적으로 그냥, 물론 이제 이걸 구분하는 실익이 이제 없을 수 있죠. 없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자기가 파는 건 정확하게 이름을 해줘야죠. 뭐 우리가 이제 고추 같은 것도 뭐 청양고추와 오이고추 다 있잖아요. 이걸 그냥 고추라고 팔진 않잖아요. 오이고추라고 하고 청양고추라고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이 정확하게 명칭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금저축으로 이제 파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뭐 증권, 펀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연금저축으로 통칭해서 그냥 팔아야지 이게 훨씬 더 영업도 잘 되고 일반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도 거부감이 덜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연금저축으로 그냥 부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페이지 169쪽. 연금저축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연금저축계좌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문제없이 이어주는 희망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부분 60세에서 65세에 수령하게 됩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되기 때문에 2033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연금 수령 시기는 만 65세이지만 연금 저축 계좌는 최소한 5년 이상 가입해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보다 10년 빠른 만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국민연금 수령 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가입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노후 자금 마련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금융상품입니다. 네, 이 마지막 멘트도 역시 보험을 뭔가 연금 저축을 팔기 위한 영업 멘트로도 많이 쓰일 만한 멘트들이죠.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이제 보험 설계사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이제 국민연금 있으니까 뭐 연금 저축 따로 안 해도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굉장히 그 취약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65세 이후로 우리가 최소한 들어갈 뭐 생활비가 뭐 200 얼마인데 국민연금으로 보장되는 거는 뭐 100만 원도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돈이 필요하다, 노후를 풍요롭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연금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연금저축의 상품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거기다 덧붙이는 거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이제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면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요즘 보통 뭐 사오정이다 뭐 이런 얘기해서 50세만 돼도 이제 회사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최소 이제 5년에서 50에서 55세는 5년이죠. 5년에서 아니면 뭐 길게 잡으면 10년까지 이 사이에 공백기를 어떻게 뭐 할 거냐. 약간 이런 그러니까 국민연금 65세인데 우리가 50세에 은퇴한다고 하면 15년 동안 소득이 끊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금 저축을 가입을 하면은 55세부터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10년의 차이를 메꿀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뭐 장점이긴 하지만 뭐 아시다시피 분명 이건 뭐 연금 저축의 장점이긴 하지만 연금 저축이 굉장히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부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리고 약간 뭐 무조건 이걸 너무 긍정적인 거에 취해서 뭐 가입을 하시다 보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단점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버리면은 너무 많은 금액을 이제 붓게 되고 너무 많은 금액을 붓게 되면은 뭐 나중에 뭐 노후는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중도해지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셔서 너무 장점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단점도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내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여러 가지 공포를 조장하고 연금 전체 장점을 딱 듣는 순간 설득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하게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가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연금 저축은 어떻게 노후의 무기가 되는가? 연금 저축은 어떻게 노후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총 한 개의 영상으로 리뷰를 해봤고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연금 저축이 뭐다? 아, 연금 저축의 장점은 이런 게 있구나. 연금 저축이 사람들이 가입했다가 해지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만 이제 파악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험에 대한 정보는 보험 설계사들한테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보험 설계사들이 중립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든 상품을 팔려고 굉장히 장점만 이제 홍보한 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알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이제 여러분이 덜 당하게 되는 거죠. 덜 이용당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휘둘려요, 진짜 영업하시는 분들. 그 능수능란, 현란한 그 말에 휘둘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공부를 하고 네,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